안녕하십니까. 재판장님, 원고들과 원고 대리인은 방금 전까지 법원 앞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가 재판장님께 영향을 미쳐 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와 원고들은 미르생명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을 뿐 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합니까? 미르생명 앞에 가서 하시지? 미르생명 앞에 가서도 할 겁니다. 오늘은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해야 했기에 법원 앞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어디에서 시위를 하는지 꼭 그쪽하고 상의해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지. 변호인은 본관이 어딥니까? 아, 저는 풍산 류씨입니다. 어이쿠. 나도 풍산 류씨입니다. 그래, 그 부친은 어떤 학렬절 쓰십니까? 제 아버지는... 재판장님, 왜 제가 아닌 아버지의 학렬자를 물어보십니까? 아, 뭐 그거야. 이 보통 이 딸 자식들은 학렬자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아, 딸은 출가 외인이라 풍산 류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어서요. 아니... 재판장님, 저는 본 사건의 본질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 나라의 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고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학렬자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재판장님께서 과연 본 사건의 본질을 공명정대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 류재숙의 제는 풍산 류씨 26세 손님을 나타내는 학렬자입니다. 재판장님 성함에는 하자가 있으니 아마도 27세 손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판장님의 숙모뻘인 셈이네요. 물론 저를 꼭 숙모라고 부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장님, 원고들과 원고 대리인이 벌인 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예? 그 시위가 나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하 재판장님. 저기요. 저는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저는 류재숙이에요. 거꾸로 하면 숙재류. 네. 저 우영우 변호사 신문에서 봤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이런 분은 나중에 어떤 변호사가 될까 궁금했는데 결국 한바다로 가셨네요. 더 멋진 곳에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더 멋진 곳이요? 예, 네, 예를 들면 류재숙 법률사무소 같은 곳이요. 미르생명 같은 데나 변호하는 것보다는 용감한 여성 노동자들 편에 서는 게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변호사는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어느 의뢰인의 편에 서는 것이 더 멋있느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람이잖아요. 판사랑 검사하고는 달라요. 네? 같은 사자 돌림이라도 판사랑 검사는 일사자를 쓰지만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쓰죠. 판사랑 검사한테는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일일지 몰라도 변호사는 달라요. 우리는 선비로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틀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 지지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손 꽉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러려면 어느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 류재숙 변호사님이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 아, 궁금해요. 어? 아, 빨리 읊어줘, 빨리. 류재숙, 류재숙.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